여러분들 오늘은 영화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RX-7이라는 자동차를 한번 리뷰해볼게요. 분노의 질주, 완간 미드나이트, 이니셜 D 아니면 각종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서 자주 출연하는 단골 차량이죠. 이 자동차가 유명한 이유는 엔진 방식이 조금 남다르기 때문이에요. 제현을 보시면 1300cc의 시퀀셜 트윈터볼 로터리 엔진으로 출력이 261마력, 게다가 중량은 1.2톤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왜냐면은 1600cc의 아반떼가 123마력이기 때문이죠. 보통 엔진은 연료를 폭발시켜서 피스톤 운동을 하고 그것을 회전 에너지로 바꾸는 형태. 하지만 로터리 엔진 같은 경우는 연료를 폭발시켜서 회전 에너지를 바로 얻어요. 장점은 크기가 매우 작고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 근데 단점은 틈만 나면 부셔지는 거. 이 차는 관리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보시면은 제로백 5초에다가 최고 속도는 288km. 로터리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옹옹옹 이런 느낌이 있네요. 어 뭐야 깜짝이야. 전장은 4285mm, 그리고 전근은 1230mm. 사이즈가 엄청 작고요. 휠도 마찬가지로 16인치로 작아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부드럽게 만들어진 본넷 디자인. 이게 각진 부분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매끈매끈하고 굴곡이 있어요. 위쪽에는 팝업 라이트. 짜잔,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엄청 커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캐릭터 라인 부드럽게 쭉 빠집니다. 심지어 사이드 미러마저 매끈매끈해요. 와 이게 뒷유리창 사이즈가 되게 크네요. 뭔가 전투기 조종석처럼 뒤쪽을 통째로 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RX-7의 뒷모습. 테일램프가 연결되어 있어요. 버퍼는 볼록 튀어나와 있고,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를 교체할까? 아니 아쉽게도 문짝만 열리는군요. 아니 뭐야 이거, 문짝 손잡이가 창문 옆에 달려있네요. 여러분들 손잡이가 되게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찰칵. 그렇지. 먼저 계기판을 보시면은 원형으로 포인트를 줬는데 살짝 복잡해 보여요. 이게 옛날 차다 보니까 핸들 디자인도 살짝 아쉽고, 에어컨 조절하는 거,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의자 조절하는 거, 기어복이랑 사이드 브레이크. 얘는 스포츠카니까 다른 기능은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리고 페달을 보시면은 클러치, 브레이크, 악셀 간격이 멀어요. 제가 도색을 바꿔볼게요. 이거죠, 분노의 질주. 오마이갓 디테일. 출발. 100km 돌파. 280km 정도. 어우 속도 잘 나와요. 이 차는 무게도 가볍고 밸런스도 좋아 보이죠. 과연 이 자동차의 핸들링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나이샷. 오른쪽으로. 이게 1990년대 출시가 된 차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한번 꺾어볼게요. 여기 앞에서 핸들링. 브레이크 살짝 왼쪽으로 나이샷. 잘 오고 있어요. 뭔가 살짝 미끄러지면서 이쪽으로 살짝.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디키트. 오마이갓 오마이갓 훨씬 더 세지는군요. 와 진짜 완전 괴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골라드릴게요. 다음에 엔진. 이거 골라드릴게요. 구동장치는 4륜으로. 그 다음에 리어윙 같은 경우는 내 밑에 거. 레이스용 타이어 장착 완료. 앞 타이어 폭풀어, 뒤 타이어 폭풀어.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가벼운 걸로 바꿔드릴게요.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10단 장착 완료. 동력 풀업. 레이스용 차동장치 장착. 브레이크 풀업. 레이스용 스프링 장착. 앞쪽 안트루바 풀업. 뒤쪽 안트루바 풀업. 다음에 세시 바꿔드릴게요. 차체 경량화 풀업. 리스트릭터 플레이트 제거 완료.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261마력에서 718마력으로 900클릭 제로백 2.3초. 최고 속도는 331km. 바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RX-7 로터스 수프라 닷선.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오우 스타트 진짜 빨라요. 뭐 거의 하이포카가 부럽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왼쪽으로. 핸들링 각도 좋은데 아 처음에 몸싸움에서 밀렸어요. 이게 차가 가볍다 보니까 몸통박식을 당하면은 좀 아픕니다. 미끄러지지 말고 그립주행 유지하면서. 오른쪽 나오세요. 브레이크. 오케이 바이바이. 브레이크. 와우 브레이크 성능도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성능이 너무 좋아요. 가성비가 진짜 최고입니다. 스무스하게 핸들링. 저 같은 경우는 3등. 미션 클리어. 와우 터널 런 들어가 볼게요. 레이저, 모슬러, 람보르기니 세스트 엘레멘토, 리막, 페라리 599, 베네노, 베이론, 파가니 존다. 출발. 이번에는 진짜 하이퍼카들이랑 레이스를 해볼게요. 몸통 박치 안하고 매너 지키면서 레이스 하겠습니다. 아이 시민차 조심. 시 나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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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할 수 있어. 오 직선 가속력이 진짜 좋네요. 여기까지 6등.